자, 일양농장입니다. 오늘 비가 많이 오는 날인데 길가에서 못 날고 바들바들 떨고 있는 새가 있길래 주워 왔습니다. 데려왔어요. 새주 팼습니다. 아, 무슨 종류인지도 모르겠어요. 부리 모양 보면은 뭐 곤충 먹으려나? 뭐 제가 새는 지식이 없어가지고 일단은 엄청 추워 보이길래 따뜻한 데로 내려왔어요. 알량농장 매장이 오신 분들은 아시다시피 엄청 따뜻하잖아요. 뭐 먹일 건 많으니까 일단은 얘가 날 수 있게끔 돌봐주고 다시 풀어줄 예정이에요. 우리 친구가 너무 젖었어. 물기 좀 닦아줘야겠다. 저 머리 이거 다친 건가? 어디 박았나? 유리 같은 데에다 못 날더라고요. 일단은 물기 좀 닦아주자. 아이고 많이 다친 거 같아 보이는데 털이 젖어서 이렇게 여기가 지금 보니까 아까 못 봤는데 조금 다친 거 같네요. 많이 다친 거 같네요. 고양이한테 당했나? 근데 고양이한테 당했으면 살아있을 리가 없는데. 일단은 물기 좀 닦아주고 해보자. 자, 이거 핸드폰 들고. 뭐야, 거미 따라왔다. 저는 이런 거미도 죽이지 않습니다. 물기 좀 닦아주고. 핸드폰 들고 닦아주기가 쉽지가 않네. 일단은 사람을 크게 경계하지는 않는 것 같아. 또 아니면 경계할 힘이 없거나. 힘이 없는 게 맞겠네요, 아무래도. 근데 얘 되게 이쁘게 생겼는데 애완종인가? 반려조라고 하죠 요새는. 자, 이렇게 좀 닦자. 지금 눈도 잘 못 뜨고 있고. 아, 모르겠습니다. 제가 새에 대한 지식이 없다 보니까 살릴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. 일단은 제가 새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다 보니까 이 새의 종류랑 얘 주식이 뭔지 아시는 분들은 저 댓글 달아주세요. 제가 그걸 맞춰서 먹여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이게 또 알력농장 매장 앞에 쓰러지더라고요. 앞까지는 아니고 한 걸어서 1분 거리에. 모른 척 할 수가 없더라고. 출근하는 길에 찾았어요. 비가 너무 많이 온 날이라 애완조 같아 보여. 이게 색깔이 너무 이쁜데? 야생에서 보던 새는 아닌데 이 색깔은. 무슨 새인지 모르겠습니다. 일단은 뭐 곡식도 있고 여기 닭모이도 있거든요. 닭모이도 있고 곤충도 있고 뭐 일단 먹일 건 많습니다. 물론 닭모이하고 새모이, 보통 새모이하고는 조금 다르긴 한데 그래도 어느 정도 먹겠죠. 하고 곤충도 있으니까 곤충 먹는 새라면 곤충 먹이면 되고. 일단은 잘 돌봐보도록 하겠습니다. 방금 말씀드린 대로 얘 종류하고 먹이를 아시는 분은 저한테 댓글 한번 달아주시면은 얘를 돌보는데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. 일단은 톱밥 같은 거라도 베딩이라도 깐 다음에 간단하게 세팅을 해줘야겠네요. 자, 일단은 영상을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뿅.